예전에 동물병원에 있는 거를 제가 가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잭슨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서 보호소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잠시 보호를 하다가 우리 집에 둘러앉게 됐어요. 어린 강아지들은 말이 안 통하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쌤은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되게 매너도 좋고 걔들을 잘 모른다면 그런 다 큰 유기견들을 입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유기견을 데려오면 내가 걔네들을 구해주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얘네들이 저를 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많아요. 일당을 잘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애교 부리지 않고 그냥 딱 애교 부릴 때 애교 부리고 이제 자기들 쉬고 싶을 때 쉬고 약간 이런 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귀를 납작하게 해서 엎드리고 있으면은 되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만져달라는 뜻. 그래서 그걸 저한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 와서 기분이 좋죠. 강아지가 짧아요 되게.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먼저 보내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예쁜 사진을 올리고 하지만 제가 이제 얘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좀 추레하고 이런 모습도 내가 SNS에 올려서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게 이런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를 인기가 많아서 좋아요도 많아지고 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조금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가 문화가 좀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얘로 인해서 웃을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현대 모던 라이프에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되게 진지하게 대화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수제 간식을 만들어 볼까? 애기 옷을 만들어 볼까? 그런 게 되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옷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수제 간식, 건조기 살 거예요. 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좋지 않거든요. 얘와 내가 같이 사는 공간이 함께 적절히 조화를 돼야 되는 거죠.